자, 1958년생입니다. 임천각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섭주이상용 선생은 임천각 고성이시의 종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종손이 모든 것을 다 관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그 주인공이 됐었는데, 이분은, 나이 뭐 한 여섯, 여덟쯤 됐나요? 그때 이제 김진인 장, 도사였던 그, 의성 김씨, 김우락 여사하고 이제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서산 김흥락 문화에서 수학입니다. 안동에서 김흥락은, 말하자면 퇴계의 학문을 그대로 이은 그 퇴계의 종장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큰 선생이었던 거죠. 그 김흥락 선생에서. 그러니까 많은, 안동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바로 김흥락 그 선생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찍부터 그 외숙이었던 권세연, 뭐 이쪽 여러분 안동 아시겠지만 안동 봉화 이 지역은 전부 다 혼맥이 막 얽혀 있어요. 이게 뭐 한 수백 년 동안 혼맥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가서 그것 저기 보학을 좀 공부하려다가 못했는데 너무나 얽혀 있기 때문에 거기 본토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들은 사람 아니면은 그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여기는 전부 다 그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숙이었던 안동권 씨, 권세현 의진에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돈, 뭐, 1만 양,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 돈인지 모르죠. 가야산에 가가지고 의병기지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일찍부터 석주 선생은 의병기지를 만드는데 또 의병에 상당히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유학자였죠, 안동에서. 김흥락 정통 퇴계학파의 문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면서도 특이한 것이 1907년이 되면은 안동에 처음으로 신식학교가 생겨나요. 이 안동의 신식학교 협동학교라는 게 생겨나는데 이 안동 유림판에서 신식학교가 생기니까 아주 아우성이 났어요. 그래서 유림들이 그러지 않아 서양 오랑캐들의 학문 이런 거 배우면 안 된다고 이런 판에 안동 한복판에 협동학교가 생겨가지고 실제로는 나중에 의병의 일단이 안동 학교를 들어와가지고 교사들을 죽이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주 이상용 선생은 정통 유학자이면서도 깨어 있어가지고 이런 신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돼서 안동 협동학교 설립하는데 큰 도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애국계몽 운동단체된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1910년 나라가 망하니까 1910년 11년 서간도로 망명합니다. 서간도로 그 망명, 아까 서간도로 망명해가지고 그 전부 다 아까 얘기한 이회영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그 지역으로 가서 뭘 만든다고 그랬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간도의 망명에서 1911년에 경학사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저거는 일종의 교민들 단체예요. 교민 자치단체. 가서 교민들이 이제 수백 명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가지고 한 300명이 어디로 모이냐. 추가가 뒤에 가면 지금도 그 대고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 하면 시가지는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산 속에 한 300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경학사를 설립하는데 주민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직접 민주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손 들시오, 뭐 하시오 해가지고 이런 경학사를 만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경학사를 만들 때 경학사의 사장 최고 지위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뭐 제일 연로했기도 했고 경륜도 많고 학식도 많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경학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했는데 만주의 풍토에 많은 사람이 추위에도 죽고 그 다음에 만주에 겨울 되면 모든 게 엽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울도 깨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물이 고여있냐, 고목 같은 데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거 그거를 잘못 떠먹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고 이렇게 뭐 처음에 가서 상당히 많은 수가
그 풍토를 잘 모르니까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죠. 그런데다가 2년 동안 서리가 내립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만주 중엔 땅은 비옥하고 좋은데 이 기후가 농사 짓기에 적당치 않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일찍부터 막 서리가 내려서 농작물이 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경학사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경학사를 해체하고 나서 1912년대에 부민당을 설립하는 여기서도 최고의 지휘였던 단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만주 지역에서는 독립운동 단체들이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를 못했죠. 왜? 무기도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훈련만 했죠. 아까 신흥부관 학교 같이. 그 한족회를 1919년에 이제 3.1운동도 국내에서 일어났으니까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본격적인 그 독립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교민단체인 한족회를 설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장단체인 서로군정서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처음에는 군정부라고 해가지고 서간돼서 군정부, 군과 민간, 민정을 합친 군정부를 만들죠. 그런데 상해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한 나라의 정부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되니까 이름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군정서로 바꿉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서로군정서. 그리고 또 김좌진 장군이 있었던 백포서일 선생이 있었던 북간도에는 북로군정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 군정부, 원래는 다 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그 명칭을 양보하게 되는 거죠. 자, 석수 선생 보시면 경학사에서부터 뭐 부민단, 한족회, 서로군정서 전부 다 최고 수반으로 활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석주 이상용 선생은 만주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무장투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